자, 그러면은 수군가 고고천면 일륜홍신. 고고천면 일륜홍. 같이요. 같이. 부상은 높이 떠 양복을 자진 난게 돌봉으로 돌보토라. 어장촌 개짓고 배양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 난다 눈대고 별이 물에 붕실로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 여천의 밭이 있죠. 금세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낭을 당당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 눈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이왕은 질백니 아왕은 전일색인데 너네 모상 지비봉은 우릉박 응가모 천일 눈 아픈 경이로다. 오천아 너희 허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봉보는 너희 허여 일양을 둥실도 남운전 달 밝은 뒤 오현금도 끊어지고 남포로 동둥 가는 점에 종각달 무광석을 초해왕은 원은요 모래속에 가 잠시나야 전봉바가락을 바라보니 망명대 구름 속 학선이 후름이 있고 질부산 비롯봉은 허공의 소사 계산 파물이 울채항 사는 징징징노 물은 퐁퐁 깊고 먼 산은 우르르르르르 곡과는 점점 낙과는 동동 장송은 낭낭 늘어진 잠목 펑 퍼진 딱깔 달에 몽동 칭동 굴모로 달에 얼음 넌 출루스 버리 번남기 자치자 함대추 가진과 목을 끊어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친친가 함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매기 대오리 목팔 원앙새 강상두름이 수많은 백군이 수어청자 이거가 너던 반수문전의 봉황새 양양장파 점점 사랑한다고 원앙새 7월 7석 응가수 다리노천 노자기 목포리 해월이 노수 진검새 따오 요리조리나
나라 둘째 또한 경치를 바라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은 천봉 내려 구멍하지 뱃사 저골물이 콸콸 열두 골물이 한 뒤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얼떡저 구저 방울이 벅금도 건너 병풍속에다 아주 꽝꽝 마주 세려 대하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벅금이 벅정불렁 비틀어져 오르르르르 동그러져 선이 물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건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여러 건 경치가 또 있나 우리가 이제 춘향가 초합부터 배우면은 소리가 쫙쫙 늘어. 왜냐면은 소리 안배를 뒤로 갈수록 강아 저기 어렵게 해놓고 앞에 것은 조금 약간 쉽게 그렇게 점점 난이도가 더해가거든. 그러니까 소리를 점차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점입가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좋아. 그렇게 해서 배우면은 훨씬 그러니까 그렇게 판소리를 한바탕을 배우고 나면 소리를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 초합에는 비교적 많이 어렵게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워밍업이 있잖아. 다 뭐든지 뭐 이 달아오르잖아. 살살살살 하다가 점점점 해갖고 이제 팍 어려워져갖고 이별가 정도 가면은 이제 완전 뒤비지기 어렵지. 선생님 그럼 처음부터 이별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되죠. 배우려면 저희들 몇 개월? 1년? 한 1년 반, 2년? 응. 반이니까. 거기까지 이별가까지는. 그 뒤로도 또 있잖아. 이별가까지 오는 데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걸려. 1년 정도 가면 1년 다 안 가서 아마 이별가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1년 정도 잡아야 돼. 이별가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별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사 저 출대할 때까지 1년이 또 걸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한 3년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어사출두까지 다 붙여. 왜냐면 이제 중간에는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이제 난이도가 센데 그 대신 또 우리 여러 회원님들은 그때 사이에 공력이 붙어. 왜냐면은 쉬운 것보다 점점 난이도 있게 점점 이렇게 더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살이 붙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돼서 이별가를 배우려고 하면 지금부터 배우려면 못 배워. 어렵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난이도 있겠다 이렇게 안배를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이별가도 쉽게 비교적 쉽게 온다고. 그리고 이제 이별가 뒤에도 겁나 어렵거든. 근데 그건 이별가 어려우면 그 뒤에 것은 또 배우게 돼야. 근데 딱 거꾸로 배운다. 이거 판소리는 거꾸로 배우면 안 돼. 뒤에서부터 배울 수가 없어. 왜냐면 어렵거든. 더 난이도가 있어. 그러니까 거꾸로 배우지 않고 판소리는 처음부터 배워 다. 중간에 끊어서도 힘들어. 왜냐면 중간이 힘들어. 노래가 더 난이도가 너무 높아. 중간부터 안 끊어. 대개 판소리는 초합부터 배워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우리가 초합부터 배우면 잘하게 될 거예요. 자, 사철가를 이제 한번 하고 오늘은 매짐을 합시다. 사철가를 안 하면은 우리 스님이 안 삐지지 않아요. 안 삐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그래도 가자 뭐 있습니까? 저 사람 안 삐져요. 다음 번에 와서 첫 시간에서 한번 해야 돼. 예, 한번 그러고 나서 첫 시간 한번 또 오고. 야. 원래 사철가 못 부른 거예요. 그럼 저는 밴댕이가가 아니에요. 알아, 밴댕이가 아닌 줄지. 이상 하나 밴댕이 아니니.
하예와 같은 우리 스님. 하예 같지 않고 그냥 평범합니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홍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으러 왔건만은 세상사 슬슬 흔들라. 나도 언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먹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흔들 쓸 때가 있느냐. 봄에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너 금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루상풍 불안해도 제적할 해를 굽히지 않는 황국 탈풍도 걷든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무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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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새벽 전직을 배고지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타다 없이 흘러가고 이내 정순도 악세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어가가 어려워라. 어화세상 돈님 내돌 한번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처럼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살아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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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 말어라. 가까운 청춘 등거리다 넘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을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큰 틀이다 가대라 강배 달아놓고 꼭 투시하는 놈과 부모 무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동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 대돌 서로 앉아서 앉아간다 뭐
독소 그만 먹게 허면서 하늘은 거거거리고 놀아보세. 아따매. 아이고 청사쌤. 동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나 초콜릿 하나 더 줘요. 아이고 영감탱이가 그럼 두 개 갖고 갔을게. 내가 한 개 먹어야겠어. 아이고 나 죽겠어. 이거